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 뭐 티타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피부과에 방문했을 때 티타늄 리프팅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시술을 받게 되는지, 실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통증 느끼는지 마치 병원에 온 것처럼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타늄 리프팅은 우리의 기존에 있던 써마지, 고주파죠. 초음파 장비인 울세라, 인모드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장비입니다. 알마에서 출시된 장비인데 요즘에 뭐 많은 병원들이 티타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티타늄 리프팅은 울세라랑은 약간 다르게 1초에 10번씩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레이저 나가는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얼굴 전체를 순간적으로 히팅을 하다 보니까 피부를 잡고 있는 인대층이 열적 손상을 받아서 돼지고기 구우면 쫙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대조직이 수축을 쫙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탁 올라붙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근데 즉각적인 효과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지인대 쪽에 열적 자극을 줬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진짜 효과는 2주, 4주, 6주, 7주 시간이 지나면서 열적 자극을 받은 인대 조직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쫙 달라붙는 게 진짜 효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있죠. 선생님, 저 얼굴 좀 리프팅 해주세요. 써마지 해주세요. 진짜 권하지 않죠. 뭔가 올리는 데는 울세라, 티타늄 정도를 할 수 있고요. 인모드도 조금 올릴 수는 있죠. 선생님, 제가 특별히 처졌다는 건 아닌데 점점 나이가 30대 정도 들어가면서 보니까 눈도 약간 처지는 것 같고 얼굴도 약간 처지는 것 같고 턱선도 약간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처지는데 1년, 2년, 4년 지나면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게 너무 두려워요. 이제부터라도 얼굴을 전체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인모드, 울세라보다는 티타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티타늄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써마지, 울세라랑 다르게 4주 또는 3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를 하게 되고요. 이 한 세션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세션은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수술과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쫙쫙 올린다기보다는 우리 피부를 잡아줄 인대층이 시간이 지나서 노화가 되니까 쭉 처지겠죠? 이 부분에 적절히 자극을 줘서 쫙 잡아주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또 잡아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처지는 부분, 노화를 좀 방지하는 개념으로 쭉 잡아주면 되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뭐 초반 분들께서 난 노화는 없는데 조금 더 얼굴이 쫙 붙어서 좀 예뻐지고 싶다, 뭐 그럴 때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가시죠. 같이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겠다. 바로 가시죠. 예, 예. 아, 여기가 저희 병원 로비입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서 딱 우리 저희 직원들이 잘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고 의자를 좀 뺐지만 여기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가 제 진료실입니다. 여기서 저랑 좀 이제 충분히 상담을 하고 티타늄을 해야 될지 울세라를 해야 될지 이제 상담을 한 이후에 결정이 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대기하시다가 이제 리프팅 방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탑 모드가 있고 SHR 모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어 있는데요. 자, 스탑 모드는 뭐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강한 에너지로 레이저를 사용할지 정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한 번 쏠 때 스탁 5 따다다다닥 다섯 번을 쏠지 딱딱 두 번 쏠지, 한번 볼까요? 한번 두 번 쏘면 따닥따닥따닥 나가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저는 이제 다섯 번 정도 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만져보시면 되게 차가워요. 보시면 차가우시죠? 피부는 차갑게 하고 레이저를 계속 쏘게 되면 겉은 뜨거워지지 않고 밑에 인대조직만 뜨거워지니까 그쪽이 타이팅이 오는 거죠. 오래되시면 되게 아리실 거예요.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보시면 한 곳에 제가 15번을 쐈잖아요. 통증은 어떻게 참을만 하신가요? 그렇게 심하진 않죠. 심하진 않죠. 자, 이제 방금 스탁 모드를 끝냈고요. 이제는 이제 SHR 모드로 하겠습니다. 역시 뭐 비슷해요.
토탈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이제 이렇게 정하면 되고요. 내가 총 에너지를 뭐 이렇게 20으로 하겠다, 뭐 30으로 하겠다, 10으로 하겠다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총 시술 시간이 딱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그 강도를 어느 정도 시간으로 할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시술을 하면 되죠. 자, 보시면은 아까 스탁 모드가 특정 부위에 따다닥 들어간다면 SHI 모드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니까 당연히 상식상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면 깊은 층보다는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얕은 층, 그리고 피부 자체 진피층에 열을 주로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티타늄 하면 그 얼굴이 쫙 올라가기도 하지만 피부 결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요 SHR 모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굴 쪽을 하게 되고요. 이 턱 쪽도 이렇게 목 쪽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털이 있으면 털 부분이 좀 에너지가 흡수돼서 좀 따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스탁 모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따다닥 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은 층, 밑에 있는 인대 조직을 자극을 시켜서 피부가 처지는 걸 잡아주는 쪽이고, SHR 모드. 계속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깊은 쪽으로 열이 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얕은 지지인대층, 그리고 피부 진피층 콜라겐을 자극하니까 마치 써마지 한 것처럼 피부 결도 좋게 하고, 조금 겉에 있는 얕은 부분의 인대를 잡아주는. 그래서 보통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스탁 모드와 SHR 모드를 동시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뭐 티타늄 리프팅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뭐 도대체 이게 뭐야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절차로 시술하게 됐는데,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하셔서 내가 티타늄을 받아야 될지 한번 결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단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나는 그래서 무조건 티타늄 받을 거야, 나는 무조건 써마지 받을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거는 선생님 병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진찰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덕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 환자분은 네. 얼굴에 한쪽만 지금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비대칭이 되시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그럴 순 없고 이렇게 네. 압력을 주시네. 나중에 네. 잠깐 끝나고 네. 반대편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대단하시네.